안녕하세요. 식약청 화장품 연구팀 박재현 연구관입니다. 저희 팀에서는 최근 독감과 같은 유행성 지방 예방 시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. 독감과 같은 유행성 질병은 손을 매개로 많이 전파되어 올바른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손을 씻을 때는 손 세정제와 물로 꼼꼼하게 씻는 것이 개인 위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다만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에탄올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손소독제는 우리 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심사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겔이나 액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손소독제를 사용하실 때는 제품 겉면에서 사용 기한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게 좋으시며 개봉을 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그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소비자분들 가운데서는 손 세정제와 손소독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을 때 그 세정을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제품을 이야기하며 물로 씻어내는 제품입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청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홍보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